연습 문제, 형용사를 밑줄 치고 그것이 하는 일, 수식인지 보어인지 또는 이것이 목적격으로 쓰이는 보어인지 그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1번, There is an empty room upstairs. 위층에 텅빈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room은 room인데 어떤 room 이렇게 해서 텅 빈. 그 다음에 이제 empty가 이제 명사 앞에 쓰였죠.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였죠. 그래서 요거는 수식. 그다음 2번, It's hot summer. summer는 summer인데 어떤 summer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쓰였고 어떤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수식, 명사 수식. 3번, You are so kind.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kind가 누구를 설명해 줍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죠. 요거는 바로 보어, 주격 보어. 그 다음에 Don't be crazy 이렇게 해서 제발 좀 crazy 미치지 마세요. 뭐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crazy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유를 이야기하죠. 명령문에서 이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어. 5번 This park is clean and green. clean하고 green하다 뭐가요? 그러면 누가? This park죠, 그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니까 이거는 보어. 그 다음에 6번 Many people exercise to keep healthy.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하나 외워 두십니다. 원래 keep은 뒤에 이제 명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뭐뭐를 가지다, 지니다, 지니다 이런 뜻으로 keep이 가지다의 뜻으로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keep a from ing 이렇게 해서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다뭐 일단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아, 요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구나. 근데 포인트는요.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거와 다르죠. keep 형용사 이러면은 뭐만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up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해석이 그쪽으로 가면은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도 달라져요. 그래서 keep 형용사 이것만 알아두십니다. 이 형식으로 쓰이는데요. keep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해서 주어의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그 성질을 설명을 합니다. keep 플러스 형용사 이래서 뭐만 상태를 유지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형식 보어이고요. 그 다음 7번, I think these eggs are rotten. 나는 이 계란들이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rotten, 썩은 이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계란들을 설명해 주죠. 이것도 이 형식으로서 바로 주어를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이 형식, these부터 rotten까지는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otten이 주어를 설명해 주는 보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8번, We are all bored. There isn't anything to do. 우리는 모두 다 지루해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루함은 누가 지루한 것이죠? 바로 우리. 그래서 주어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도 이 형식으로서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boring을 쓰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boring은 지루함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루함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we are all bored.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루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가 받으면은 이거는 바로 PP형을 써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the movie is interesting, interested. 뭐 이런 I was interested. 그다음에 I was excited. 그다음에 the movie was exciting. 이런 식으로 interesting, interested, exciting, excited, boring, bored.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ing나 pp를 쓰는 거는 수동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James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여기서 형용사가 두 개가 쓰이는데요. 하나는 absent라는 것과 두 번째는 ill. 자, 둘다 뭡니까? absent는 James를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로 쓰였죠. 그다음에 ill도 he를 주어를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주격 보호일 때는 그냥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격 보호일 때만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의해야 할 형용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